장갑은 또 뭐예요? 나가자 빨리. 엄마 지금 시간이 없어. 오늘 하루가 너무 짧아. 엄마 빨리 전구 갈아야 돼. 다들 사다리 잘 잡아. 네. 사다리 움직이면 큰일 나. 에? 알았어? 에? 아무래도 집이 주택이다 보니 일이 정말 끊임없이 많아요. 고칠 것도 항상 있고 관리해야 될 것도 항상 있고. 아~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. 할 사람이 없다고? 아~ 남편이요?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그거를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게 남편이 그렇게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 그러고 제가 비켜봐 내가 할게 뭐 그것도 몰라? 조금씩 제가 하던 게 어느 순간엔 그냥 제가 해야 하는 게 모두에게 편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. 아. 주택이니까. 손이 너무 손이 많이 가지. 못도박지. 예.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 주중에 보낸 집에서 일하고 여기 와서 또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참 바쁘네. 너무 일이 많으시다. 걱정된다 현준이가. 저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. 아니 시영이 씨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난 이거 봤기 때문에 결국 있잖아요 부부간에 있잖아요 남녀가 이게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게 잘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. 아니 저도 시도를 저렇게 했다가 근데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아니, 사다리 하고 부들부들거리다가 몇 번 깼어요. 깼고 진짜? 이게 잘 안 그렇죠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. 네. 다른 전구랑 틀리게 외부에 있는 건 잘 안 돼. 맞아. 흔들흔들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잖아. 그걸 잡았잖아. 아이고. 그것째 뽑힌 적이 있고. 이렇게 됐구나. 그때부터. 그거부터 내려와라. 아 그래. 안 되겠다. 그래, 내려와. 무슨 얘기 알겠어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지. 아니지. 아니, 적성이 안 맞는 거지. 확실해? 아니지. 왜냐하면 한 번은 자기가 생선을 바를 줄 모른대요. 신혼 초때 생선을 바를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생선도 발라줬어요. 네? 아니 정말? 이런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나도 없는 사진이 왜 방송에서 나와?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발라먹고 있더라고요. 제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안 보는 줄 알고 본인이 그다음부터 안 발라주는데 이제 결혼하면 제일 처음에 다 못한다 그래요. 아, 어머, 어머, 어머. 저런 거 알려주시려고 지금 나오셨네. 진짜 우리 형 봉호 좀 해주세요. 되게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소란스럽네, 이거 하나 하는데. 저거를 제가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. 아, 저거. 아이고야. 내가 열어볼게. 애들이 다 엄마만 보고 있네. 됐다. 저쪽 손이든 되게 보면 저렇게 이제 엄마가 올라갈 때는 아버지는 없고 애들만 저렇게 붙잡고 있는데 저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야 근데 저희 집에 뭐 고장나거나 아이들 장난감 배터리 갈아주거나 이런 것도 아빠한테 안 하고 엄마한테 가요. 자동차도 먼저 고쳐요. 어? 이런 게 미국에서 자라서 엔진 열어서 엔진도 다 하고 저게 귀찮으면 태양열 전지로 하는 게 있어요. 저는 교체를 하세요. 손댈 이유가 없어. 근데 형님 그거 닦아야 돼. 이 형 또 안 닦고 이 형은. 우리 분위기 너무 반상의 분위기인데 지금. 됐다. 왜? 민준아 가서 불 좀 켜줄래 엄마? 어. 엄마 카리스마 있다. 불었어. 됐다. 여보 됐다. 민트 들어왔지. 와. 처음으로 밝아지셨어. 밝았어. 사실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주방 장난감 이런 것도 그냥 오잖아요. 근데 남편한테 이제 그거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다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가 봐요. 잘 못해도 막 몇 시간 걸려서 딱 하고 그런 거 되게 좀 뿌듯해하고. 아, 그 기다려 주시는구나.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. 그치. 그러니까, 네. 저는 이제 뭐 조립해 달라고 그러죠. 조립하고 있는 와중에 오더가 계속 와요. 그러면 또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. 이걸 빨리 해놓고 또 한꺼번에 막 딱. 너무 잘하니까 여기서 이제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렇구나. 저 이제 소소한 것들인데. 완전 스트레스 반대로 받는구나. 우리는 바라는 게 없어, 우리한테는. 기대가 1도 없대. 기대치가 없어. 우리 안살이 나한테 엊그저께 오빠, 나는 오빠한테 기대가 1도 없기 때문에. 오빠, 오래만 살아.
오빠 오래만 살아.